어쩌면 좋아 마지막이야. 허경 씨 마지막 무대인데요. 네. 오늘은 그런 생각해봤습니다. 가수들의 무대 보면서 와 역시 우리 가수들이 정말 예쁘구나. 의상 하나하나 아주 많이 신경을 썼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. 네. 네, 평소에는 그렇거든요. 집에서 있을 때는 편한 작업복 차림으로 청소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근데 순간 그 생각이 났어요. 저는 가수들이 이쁜 모습을 보면서 시골에 가면 왜 질퍽한 항아리, 항아리가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. 항아리 생각을 하면 허경 씨는 뭐가 생각이 나세요? 항아리 하면 네 된장이 떠오르죠. 이런 된장. 네. 제가 전번 춘가 언제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우리 허경 씨를 보면 정말 풋풋하고 된장의 향기 그리고 청국장의 향기가 풍기는 것 같은데 이 시간만큼은요 우리 코리아 스타쇼 마지막 무대 보시면서 저녁에 청국장 뚝딱 어떠세요? 괜찮을 것 같죠?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방송 끝내고 청국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맛있는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